2024 호주오픈 주니어 2라운드 무대가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예선전부터 뚫고 2라운드에 진출한 선수가 있습니다. 바로 정현수 선수인데요. 오늘 경기를 치르고 온 정현수 선수 한번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현수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아쉽게 패했지만 호주오픈 무대에서 정말 인상적인 경기력을 펼쳐주셨거든요. 호주오픈에 참여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 이런 시즌 첫 대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 생각하고요. 이렇게 본선까지 와서 첫 승을 거둬서 너무 기쁘고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모두 감사한다는 얘기하고 싶어요. 네, 어저께 첫 승을 하셨지만 시간이 없어서 인터뷰를 못해서 조금 아쉬웠어요. 그래서 어저께 얘기를 조금 하자면 대진표가 완성이 된 다음에 상대편 선수도 같이 이제 예선에서 올라온 그 선수였잖아요.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자신감을 좀 얻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본선 왔을 때부터 승리하자는 생각은 안 했고요. 그냥 최선을 다하자, 많이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렇게 대진표를 보고 나서 할만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했는데 저는 매 경기에 최선을 임했던 것 같아요. 정현수 선수를 보면 신장에 비해서 힘이 굉장히 세고 또 공격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. 이번 호주 오픈을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신체적으로 좀 많이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최대한 많이 공을 쫓아가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다음에 남들보다 더 빠른 타이밍에 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호주 오픈에 참가한 5명의 선수 중에 유일하게 예선부터 참가를 하셨잖아요. 그만큼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체력적으로나 조금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 뭐 제가 랭킹이 낮아서 예선을 뛴 거니까요. 저도 잘 생각하고 있고 이런 예선부터 올라온 건 정말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더 이제 나머지 대회도 본선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랭킹을 만들도록 저도 노력할 것 같아요. 너무 씩씩한 정현수 선수입니다. 네, 그랜드슬램 첫 경기, 뭐 본선 진출의 순간 그리고 본선 1승, 정현수 선수가 생각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경기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죠. 저는 오늘 2회전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세계 랭킹 10위 선수랑 했는데 이런 점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선수랑 하면서 제 단점, 장점을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. 많은 성장이 기대가 되는 정현수 선수인데 앞으로의 각오와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또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 팀한테 정말 감사한 얘기 꼭 하고 싶고요. 그다음에 여기 호주에 와서 저를 경기를 보여주면서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더 달려갈 거고 더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현수 선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